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이 저물고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2019년 초 계획했던 일들에 좋은 결과 있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은총 씨는 2019년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남미 투어가 제일 기억에 남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서 진짜 남미를 간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뭐, 아니 간 것도 처음이고 투어도 이제 월드 투어라는 타이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아무튼 정말 세계는 넓고 정말 세상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세상도 깨닫고 왔죠. 그렇습니다. 저는 2019년이 마지막 30대예요. 게다가 1월생이어서 2020년이 밝으면 순도 100% 40대가 순도 100% 40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이 12월 말일 날 나갈 것 같은데 방송 날짜 기준으로 내일이면 저는 40대입니다. 부록. 내년부터는 부록의 이펙터 타임즈를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는 2017년 10월 12일 잭슨 오디오 프리즘을 시작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40여회를 이어왔습니다. 매번 리뷰할 때마다 부족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앞섰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된 꾸짖음을 받기도 했었죠. 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믿어주시고 촬영을 지원해주신 버즈비 사장님,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만나는 나의 또 다른 반쪽이자 명 기타리스트인 은총씨. 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우 씨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이 넘도록 이 컨텐츠가 유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더불어 늘 여유를 가지고 관대한 시점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오늘부터 시간 동안 2019년에 다루었던 이펙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펙터들을 총 7부문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오버드라이브 부문입니다. 우선은 베스트 5 안에 선정된 이펙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보시면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다음은 여기 보시면 A3 스톤박스에서 제작이 되는 엔젤, 은총씨 11점, 저 11점. 네. 다음은 버팔로 FX에서 제작이 되는 TDX,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쭉 보시면은 VS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로얄 플러시, 은총씨 10점, 9점, 저 10점.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듀얼리스트, 은총씨 12점, 저 12점. 네. 뭐 이 뒷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모두 만점 을 받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오버드라이브 부분은 팩탑 연말 베스트 기어 어워드의 꽃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2019년도에도 정말 엄청난 오버드라이브들을 만나왔네요. 모든 라인업이 깡패였던 킹톤부터 완성도 높은 VS 오디오의 로얄 플러시와 버팔로 FX의 TDX,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리바이벌 드라이브와 국내 브랜드로서는 유일하게 랭크된 엔젤까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냐면 각 이펙터들 짧게 한 번씩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리프나 자유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이 같은 걸 쳤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정도까지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감동을 한번 회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회상입니다. 회상. 그렇죠. 노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검색해서 보세요. 네, 영상을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부터 역시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사이즈도 그렇고 이 페달보드 위에다가 앰프를 한 대를 올려놓고 다니는 듯한 느낌. 그 굉장히 그 옛날에 듣는 듯한 그 앰프 느낌이.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또 연말 또 왕중왕전이잖아요. 어쨌든 오버드라이브 뭐 연말 정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리바이벌 얘를 좀 리뷰를 네. 잘 준비를 못했죠. 많이 못했어요. 너무 방대했고 네. 너무 기간은 활발하고. 짧고 급하게 받고 막 이래서 그 점은 정말 사과를 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뭐 반성의 시간인가요? 네, 어. 뭐 그 뭐 저희가 뭐 하면서도 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잡고 했었는데 리바이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때 좀 약간 애를 많이 먹었던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를 제대로 쓰려면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이벡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가 네. 거기에 맞는 리뷰를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한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사장님이랑 같이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A3 스톤박스의 엔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랄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있어서 한국 제품을 사고 자국 제품을 사서 애국을 해야겠다라는 스타일의 캐릭터는 아닙니다. 제가 좋은 걸 사는 편이고 심지어 이 불매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제품들도 굉장히 즐겨서 사용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A3 스톤박스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국내 브랜드라서 한 번은 선택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보단 해외 시장에 있는 해외 브랜드, 유세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도 뒤처짐 없이 되려 저는 앞에서 사는 게 훨씬 빠른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 뮤지션들이 A3 스톤박스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고 있는 뮤지션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뮤지션들이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느낌보다 그냥 부티크 이펙트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선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외국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브랜드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지금 네. 실제로 계속 좋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소리가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딱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그쪽에 있는 선을 넘은 네. 올라가 있는 애들이기 네. 때문에 다음 저희가 버팔로 FX의 TDX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형님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정말 굉장히 남성적이고 힘이 굉장히 강한 그렇습니다. 이펙터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운드 자체는 정말 멋진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베스트 5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증명해낸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네. 생각하죠. 다음은 저희 VS 오디오의 로얄 플러시를 들어볼 텐데 두 채널을 모두 다 사용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뭐랄까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좋은 페달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많이 받지만 2019년도에도 정말 살벌하고 어마어마한 이펙터들 오버드라이브들을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연주를 하니까 감회가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뭔가 그 선이 다를 뿐이지
그 핵심적인 저희가 와 이거는 이런 그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볼륨 차이가 저희가 좀 맞춘다고 맞췄는데 약간 차이가 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오는 게 다르죠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듀얼리스트 두 채널 역시 같이 사용해 볼게요. 깡패죠. 네. 깡패입니다. 이 저희가 이 리뷰를 하면서 그 어떻게든 객관적인 리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좋다라는 기준 자체는 너무 다르죠.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모델은 최소 이 다섯 대만큼은 그 누가 연주를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연청 씨가 계속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이펙터를 바꿔가면서 네. 소리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싹 몰아넣고 같은 리프를 연주하면서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개성들도 확실히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강하네요. 은총 씨는 2019년 다뤄봤던 이 오버드라이브 이 베스트 부분에 올라온 다섯 개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 깊었고 마음에 들었었는지. 뭐 사실 뭐 영순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페달은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네. 이제 뭐 듀얼리스트나 NJ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리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리뷰 이제 오버드라이브의 톤의 기준을 이제 킹톤으로 삼겠다. 네. 그 정도로 파급력 있었고. 근데 킹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제 사실 좀 생각보다 그 플레이했을 때 좀 결과물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펙트 조합을 해서 뭔가 사운드를 매칭했을 때 좋았던 거는 벌써스 오디오. 아, 네.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버서스 오디오를 정말 이게 연주했을 때 해상도 그러니까 뭐 녹음 사운드를 들어보고 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이거가 굉장히 어떤 엣지 있는 연주를 잘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특히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나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월십 밴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벌써스 오디오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힐송이나 뭐 베델 이런 사운드가 왜냐면 어쨌든 월십 밴드 기타리스트 보면 거의 다 험버커 그쵸. 기타를 많이 쓰잖아요. 그거의 파급력은 공간계를 뚫고 나오는 이 엣지는 소리와 그 험버커 사운드와 그 장르적인 걸 봤을 때 저는 진짜 월십 밴드 하시는 분들은 벌써스 오디오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네.
저한테 좀 그런 인상이 남았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보스전 가기 전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 중간 보스급이 있고 위에 이제 최종 보스가 있잖아요. 킹토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 사실이에요. 킹토는 최종 보스인데 이 나머지 4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약간 뭐랄까 이 비운의 캐릭터라고나 할까? 그 강력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끝판 대장보다 전 대장 중에 제일 어려운 애가 있어요. 맞습니다. 알죠? 맞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그쵸. 그런 친구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바로 이 버팔로 FX, TGX라고 생각을 해요. 사운드가 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킹톤의 듀얼리스트보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 취향이고. 아, 굉장히 진짜 좋아. 힘이 있고 멋있는 이펙터입니다. 이 버팔로 FS에서 나오는 드라이브류들이 정말 개성도 강하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저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오늘 만약에 하나를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버팔로 FX, TDX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2019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특집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특이하게 퍼즈를 모아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